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어째서 시댁과 며느리 간의 갈등이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진짜 난리가 난 김치찜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네이트판 조회수 11만 회를 달성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아주머니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글이죠. 글의 내용은 거의 고아에 가까운 30살 여자가 시댁과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트러블이 생긴 건 시누이이고 시누이는 직설적이고 MBTI-T에 가까운 성격이다. 저는 임신한 지 5개월 차라 입덧으로 고생했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시댁으로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김치찜 먹고 싶다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하고 김치 찢어서 돼지고기랑 푹푹 쪄서 만들어주는데 신나는 마음으로 김치찜 먹으려 갔더니 김치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치찜이 왜 없지? 싶어서 김치찜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시누이가 김치찜 자기는 싫어서 보쌈 해먹자 해서 보쌈 먹자 했다네요. 입맛이 없다가 딱 김치찜 허버허버 먹을 생각에 기분 좋았는데 김치찜 없다니까 서럽더라고요. 제가 표정 싹 굳고 오빠 나 삐졌어 티를 내니까 시누이가 내가 보쌈 먹고 싶다 해서 보쌈했는데 어떻게 엄마가 두 개 동시에 하냐. 그냥 내가 김치찜 시켜주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방으로 허버허버 도망가 버렸네요. 남편은 제 포켓몬답게 저 대신 싸워주고 시누이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으면 되는 거지 먹을 것에 환장했냐 말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화가 안 풀리는데 남편이 엄마가 그때 미안하다고 김치찜 해준다고 오라는데 갈 거냐 물어봤어요. 저는 됐다고 이제 와서 먹고 싶겠냐 화내니까 남편도 이제 뭐라 저에게 화를 내네요. 제가 이상한 여자인가요? 나는 이 글이 지금 여자들을 반반으로 파벌 나누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드는 글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는 안 먹어도 괜찮다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말하다 김치찜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괜찮다 했으니 확실하게 보쌈 먹자 말한 딸의 말을 들어줬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데 우리 멋쟁이 김치찜녀는 허버허버 김치찜 먹고 싶다 말하는 중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절반의 여성들은 TM이나 시누이나 둘 다 너무하다 며느리에게 뭐 하는 짓이냐. 별 그지 같은 걸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집구석이네 거지 같아서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며 김치찜 허버허버녀를 편들며 CM이라 욕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 감정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어머니는 죄가 없다. 서운한 건 인정하는데 징징 짜지 좀 마라 너 잘 먹이려고 모이는 자리 아니잖냐. 네 개인적인 힘듦을 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건데. 심지어 시누이 시모도 임신 과정 다 거쳤을 건데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 안 간다. 어휴 나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거 없는 34살 며느리지만 요즘 여자들 진짜 가관이다. 김치찜 안 했나요? 라고 말하는 거 진짜 무슨 식당 온 거냐? 라고 말하는 절반의 여자들이 있죠.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네이트판에 들어가서 김치찜이라고 검색하면 여자들의 피 터지는 댓글 싸움을 보실 수 있고 댓글들 보고 있으면 개꿀잼이 펼쳐진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언제나 시댁살이가 힘들다 말하는데 시댁살이를 힘들게 하는 건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라는 사실. 시누이도 여자 시어머니도 여자 며느리도 여자. 이렇게 보면 시댁살이를 힘들게 하는 원흉의 화살은 당연히 같은 성별에게 향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다 네 비위에 맞춰주는데 안 맞춰주는 시누이가 있어서 꽁한 거지. 식탐으로 그 난리 쳐놓고 산후조리도 시댁에 거머리 붙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댓글에서도 남편 욕을 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게 뭔지 궁금하지만 성인지감수성 부족 이슈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힘내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김치찜은 왜 없지 김치찜 안 하셨어요?